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박수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시편 47편 1편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함성과 함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격스럽습니다. 20주년입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교회를 빈손으로 개척을 했습니다. 새빵을 얻었지요. 또 오늘날 그 한국 교회의 80%가 새빵 교회고 또 미자립 교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제 이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그 축복하면서 용기를 내십사 하기를 원하는 거죠. 저희 교회도 이제 많은 이렇게 좋은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교회가 됐지만 과거에 제가 개척을 할 때는 맨손으로 개척했기 때문에 새빵에서 시작을 했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새빵에서 목회를 시작했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여기 접어놓고요. 사도행전 28장 30절을 한번 보십시다.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자, 이 셋집에 유하면서 셋방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 거기에 제자를 양육했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셋방이라고 기죽으면 안 되겠죠. 제가 셋방을 얻어서 목회를 시작했지만 기죽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꼭 제가 셋집에서 목회할 때 찾아와서 너는 곧 문 닫게 될 것이고 너는 목회를 못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찾아와서 내게 말을 걸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오늘날 이 개척하고 있는 교회들 목사들에게 아마 저처럼 다 마귀가 찾아가서 그렇게 속삭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셋집에서도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쉐인 클레오본이라고 하는 한 미국인 목사가 젊은 목사인데요. 저처럼 머리를 확 깎아버린 목사입니다. 네, 그 헤어스타일도 독특한데 아주 야성 맷집이 강한 그런 목사님. 교인은 40명밖에 안 되는데 유튜브나 이런 그 곳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고 그래서 Jesus for President라고 하는 예수님을 대통령으로 이런 책을 써가지고 미국 대학가나 이런 섭외 1위 초청 목사가 됐고요. 온 대륙을 뒤집어 엎는 목사가 됐습니다. 셋집에 있다고 해서 절대로 기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도시 목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시정복의 꿈을 가진 목사가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도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농촌에서 목회하기를 원했죠. 왜냐하면 저는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의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로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시골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녀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수원에서 5년 동안 전도사 생활을 했는데요.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요. 박 전도사. 그래서 네, 목사님 그랬더니 자네 급하게 지금 그 우리 집 좀 다녀와야겠어 그래요. 목사님 집이 어딘데요? 그랬더니 그 논산이라면 논산, 충남 논산. 논산에 우리 그 부모님이 계시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다녀오다가 넘어져가지고
중풍으로 쓰러진 것 같아요. 쓰러졌는데 아들들이 다 충남대 의사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들 셋이 충남대 의사인 거예요. 근데 그 응급실에 실어 가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제 장남이니까 그 어머니 꼼짝 말고 그냥 그 실어 가지 말고 그냥 두시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들이 어머니 쓰러졌다는데 뭐 또 형님이고 형님이 또 명령을 내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마음 졸이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낸 거예요. 우리 박종사 보내면 우리 박종사가 어머니 고쳐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예. 그 중풍은 니네들이 손도 댈 수 없는 거고 의사들이라고 중풍 손댈 수 있냐 니네들이 손댈 수 없으니까 내비두라고.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KTX가 없고 그래서 기차를 타고 논산으로 갔습니다. 제가 논산훈련소 출신이라 우리 논산훈련소 출신들은 논산 쪽으로 오줌을 안 싸잖아요, 그죠? 워낙 훈련을 세게 받아가지고 그때 결심을 하는데 논산 쪽 보고는 오줌도 안 싼다. 예, 그런 얘기 늘 하면서 훈련 받죠. 근데 이제 그 뒤로 제가 논산을 처음으로 간 거예요. 기차역에 논산역에 내렸더니 그 장로님이 마중 나와 계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인 거예요. 부인은 권사님이셨고 제가 이제 갔는데 난 아버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몰랐어요. 아버님이 그 논산 농협조합장, 예? 농협이면 당시에 그 은행장 아닙니까? 예, 농협조합장님이셨는데 이제 저를 이렇게 차를 태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좀 센가 봐. 우리 아들이 어떻게 직접 안 오고 나를 전도사님을 보냈냐고. 예, 그래서 이제 금방 가더라고요. 논산 뭐 크지 않으니까. 가가지고 가자마자 제가 권사님 손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하늘께 박수 한번 쳐요. 저는 뭐 인사할 시간도 없이 그냥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있는 권사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떠나가라. 그리고 모든 몸은 풀리고 일어날지어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심 맛있게 권사님이 해주셔가지고 먹고 제가 올라왔거든요. 그때 내가 이제 교회 사표를 냈었어요. 이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사표를 내고 이제 한 몇 달 안 남은 상황이에요. 이제 후임자 구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은 저를 이제 사이 삼으려고 그랬는데 김찬이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 삼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척을 하려고 이제 교회 사임을 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그 장로님이 이제 그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들었는지 전도사님 이제 그 교회 그만두시고 개척하신다며 그러면 논산으로 내려와서 개척하라 이거예요. 자기가 농협조합장이고 아들들이 충남대 의사들이니까 하여튼 개척 멤버 빵빵하잖냐 이거야. 의사 세 가정, 농협조합장 한 가정, 네 가정으로 시작하자 이거예요. 그 정도면 빵빵하지.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논산으로 내려가야 되나 이제 이렇게 고민하고 또 논산 말고 또 하나 제가 정해놓은 게 강주에서 제가 학교를 다녀서 무등산 올라가서 늘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 강주가 참 한이 많은 도시입니다. 참 그 여러 가지 그 소외도 되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내가 이 학교를 졸업하면 다시 이곳에 와서 이 한 많은 이 강주 사람들을 내가 이 복음으로 한을 푸르는 그런 사역을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지 않을까 싶어서 여기저기 다녔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이 그 임신했을 때인데 몸이 안 좋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한테 보호자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 난 산부인과니까 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앉아 있었는데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갔더니 의사가 이제 그 아이가 유산을 뱃속에 죽었으니까 빨리 수술을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죽은 거냐고 그랬더니 이제 초음파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아이가 움직이지 않고 신장 소리가 들리지 않은 것은 아이가 죽은 거니까 이걸 아이는 또 수술해도 또 다시 나을 수 있으니까 빨리 수술해야 된다. 안 그러면 산모가 위험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생각 좀 해보겠다 하고 나왔어요, 병원을. 우리 집사람은 많이 울더라고요. 그래서 울지 마이 사람아, 괜찮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돌팔이야, 의사가 돌팔이 같더래. 생긴 것도 돌팔이처럼 생겼더라고. 이제 이러면서 제가 이제 또 다른 병원에 데리고 왔는데 똑같이 병원 의사가 그렇게 얘기하길래 이거 심각하구나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3일 금식을 했습니다. 길게 금식은 저는 못하는 사람이고요. 금식을 하자.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아이가 이렇게 뱃속에서 죽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내게 응답하셨어요. 그 음성인데 그 귀로 들리지 않고 심장으로 들리는 음성 있잖아요. 예.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주님이여.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음성은 없는데 똑똑히 들려지는. 내가 너를 도시 목회자로 세웠는데 너는 왜 시골로 가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음성이 너무 똑똑히 들렸기 때문에 제가 그 순간에 시골 개척 목회의 그 계획을 접었습니다. 하나님 접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고 내가 개척을 할 거니까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이 집사람 뱃속에 있는 아이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이가 죽었다면 다시 아이가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기도라는 게 너무 절박해지면 뭐 전능하시고 뭐 사랑이 풍성하신 이렇게 기도가 안 돼요. 그냥 따지듯이 기도가 될 때도 있어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말이야.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 마음에 확신이 오고 평안이 왔어요. 금식 끝나고 내려와가지고 병원 갔는데 그 아이의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내가 들었던 음성은 정확한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개척을 접고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허락하신 그 시간에 제가 개척을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박사과정까지 제가 부교육자 때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서울영광교회 20년 전 신월동 9-27번지에 맨손으로 10원 하나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정말 어려웠죠. 셋방이었고 월세가 250만 원 냈는데 한 달에 쉽지 않았습니다. 교인은 없었죠.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똑똑하지도 않았고 그냥 다만 잘생겼을 뿐인데 잘생긴 것 때문에 교인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3명이, 저는 막 개척하면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뭐 능력이 있었으니까, 안 수만 하면 병이 치유되고 귀신도 떠나가고 그랬으니까 막 개척하는 순간에 막 사람들이 막 구름떼처럼 몰려올 줄 알았더니 안 그러더라고. 딱 3명 왔어. 3명. 근데 3명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너무 잘생겼다고 신랑이 못 가게 해가지고 교인 3분의 1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테레비 보는 이 목사님들 중에 좀 자기가 좀 그게 잘생기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낙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생긴 것 때문에 교인 3분의 1이 떨어졌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저를 개척 3년 만에 방송 소교자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소교자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테레비에는 화면만, 여기 이거 얼굴만 나가니까, 이 몸 여기만 나가니까 교인이 몇천 명 되는 줄 알았어요. 성도 사람들이, 왜냐하면 막 아멘 소리가 어마어마히 크고 교인 한 3년 되니까 한 200명 정도 모였어요. 3년 만에 한 200명 정도 부흥이 됐습니다.
우리 김평과 함께는 뭐 1,000명이 등록했으니까요. 3년 만에 1,000명이 넘게 등록했죠. 그런데 서울영어학교는 그때 당시 200명이면 굉장히 큰 부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설교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주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목사님들이 저한테 악수도 못 하는 거예요. 호주 텔레비 설교하는 목사는 어마어마한 큰 교회 목사인 줄 알고 나도 똑같이 셋집에서 목회하는 목사인데 저는 이 셋집에 있으면서도 기가 안 죽는 안 죽게 생겼잖아요. 눈썹도 진하고 눈썹 한번 흔들면 그만인 거야. 제가 이렇게 그 비결 하나 배웠어요. 그 뭘 무슨 비결이냐면 그 경마 보면 여러분요 경마에 보면 그 말 그 이 옆구리에다가 번호판을 달고 말들이 경주를 한다고요. 그 기수들이 막 여기도 우리 교회 그 경마 기수가 기수 출신이 있어요 여기. 근데 그 경마 대회를 하는데 그 말 두 필이 똑같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공동 1등 그러면 좋겠는데 경마에는 그런 법이 없어요. 절대로 공동 1등이 없어요. 이 비디오 탑 판독을 하는 게 비디오 판독을 해서 반드시 1등과 1등을 가려. 아, 또 수염 하나라도 앞에 나오면 그 1등인 거야. 비디오 판독을 했더니 두 마리 똑같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들어오는데 비디오 판독을 해보니까 똑같이 들어올 때 그 찰나에 말 하나가 휙 하면서 입술을 올려버린 거야. 그래서 입술을 올린 것이 0.1mm 차이로 입술을 올리는 바람에 1등, 입술을 못 올리는 놈은 2등 그랬다 이 말이야. 1등과 2등 차이는 입술 하나 차이더만.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이제 큰 교회 나보다 막 큰 목회를 막 잘하고 막 큰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앞에 서면 언제나 난 이런 습관이 생겼어요. 이렇게 한번 입술 한번 올리는 거야. 당신하고 나 차이는 입술 하나 차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기죽지 마라. 아주 날씬한 여자들 앞에서 막 아이고 전혀는 막 뜯어버리고 싶어 이러지 말고 입술 한 번만 올려. 너하고 나하고 차이는 입술 하나 차이다 이거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옆 사람한테 우리 기죽지 맙시다. 인사 좀 하세요.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이런 노래 불렀습니다. 나 아무것 없어도 수는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수는 다 하시네. 나 무력해 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 하시네. 이 찬양을 제가 우리나라에 유행시킨 목사입니다. 이 노래를 내가 가끔씩 텔레비전에 불렀더니 막 이렇게 전화가 와요. 목사님 가수시냐고. 음반 낸 그 CD 좀 보내달라고. 벌써 생긴 것도 가수처럼 생겼잖아. 이건 내 노래가 아니고 어떤 분들이 부른 노래인데 사장된 노래인데 내가 그냥 불렀다고. 그래서 이제 그 악보를 달라고 막 악보를 내가 보내줬더니 그때부터 이 가수 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불러가지고 이 노래가 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은 다 있습니다. 아멘.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다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 플랜카드에 배너에다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20주년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꽃 달아줬는데 꽃 받을 자격 없는데 주님한테 달아드리려고 했더니 주님이 안 받으시더라고. 그 내가 대신 달았습니다. 주님 대신. 이 주님이 받으셔야 할 꽃다발입니다. 학계서 2장 9절에 보면 이전에 이전에 그러니까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 같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가 글로리 처치입니다. 영광교회.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에베소서 5장 27절의 말씀. 영광스러운 교회. 모든 교회가 다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닐진데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교회 안에 영광이 있어야 그것이 교회가 교회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6장은 예수님이 최초로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된 그런 본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먼저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바른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영광이 회복되어진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다. 13절 우리 이미지 아나운서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아멘 아멘. 자,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땅을 한번 가보신 적이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생각했던 가나안 땅이 어마어마하게 막 다 오아시스가 있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 그 마치 사막화된 그런 땅들이에요. 그래서 건기철이 되면 전부 다 노래요. 예, 우기철이 돼야만이 예, 비로소 그 초원이 형성되고 거기에 양들이 풀을 뜯는데 예, 그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유일하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에요. 에? 너무너무 그 강들이 흐르고 그 많은 곳에 숲이 우거지고 이런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니까 황제가 지나가다가 야, 이렇게 땅이 아름다워. 이거 내 이름으로 지어버려. 그래가지고 가이사랴라고 지은 거예요. 에? 가이사랴. 가이사랴 황제 얘기 알죠? 그 이름, 황제 이름이 붙은 땅이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땅이라 이 말이야. 에? 그 빌립보 지병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그러니까 거기에는 막 건물도 또 너무너무 아름답고 에? 거기에는 막 우람한 신전들이 막 지어져 있고 하여튼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기에 갈릴리 출신의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까지 다 갈릴리 출신 아닙니까? 거기 그냥 남루한 옷을 입은 열 몇 명의 남자들이 써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묻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그때 더러는 세례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러니까 대단히 이거 높이는 겁니다. 당시 예레미야, 엘리야 뭐 이런 세례요한 이건 최고의 선지자를 들먹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별로 기뻐하지 않는 거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이렇게 다시 묻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시몬은 히브리어 이름이죠. 갈대라는 뜻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주님은 바로 이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사람이 말한 너에게 알게 해준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해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네? 이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교회라 이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이단들이 얼마나 신천지, 그런 많은 그 등등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이비적으로 저들이 교회인 것처럼 하고 그렇게 덫을 놓고 영혼을 사냥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지 않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 영광이 머무는 거죠. 아멘입니까? 다 같이 바른 신앙 고백. 다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메시아란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토록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그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말로서 바로 그토록 하나님이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분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위대한 고백 속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칼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하나님이 부른 자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에클레시아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란 말은 하나님이 불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서 모은 자들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란 말은 주님이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은 이런 건물을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의리의리한 그 빌립보,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의 신전들 앞에서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을 원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의리한 신전을 지은 신이 진짜 신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불러서 구원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네가 고백해라 이 말이야. 그 고백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이야.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한 여러분들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셋집에서도 기죽지 말아야 되는 것은 교회는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 셋집에 앉아있는 그래서 예배하는 저들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이라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 권세로 무장하여 영광을 회복해야 돼. 다 같이 권세로 무장하여 영광을 회복하라. 자 16장 18절이요. 18절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에 이 그 오해가 있어요. 무슨 오해가 있냐면 이 베드로의 이름은 헬라어로 페트로스입니다. 페트로스. 그냥 바인데 떨어져 나온 바위에 안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반석이란 말은 페트라예요. 너는 베드로란 말은 페트로스. 이 반석은 페트라. 이 페트라란 말은 반석과는 구분된 말. 그러니까 페트라스라는 말은 돌은 돌인데 떨어져 나온 돌이에요. 안반은 아니에요. 이 페트라는 안반을 말해요. 예? 예. 페트로스는 바위덩어리고 페트라는 안반인데 여기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얘기는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다. 내가 이 터 위에 내가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런데 카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웠다 그래서 모든 교회에 그 어떤 그 치리권을 베드로에게 줬다고 해서 교황이 그 베드로의 그 치리권을 위임받는 걸로 합니다. 누구든지 이 교황의 그 위임을 부정한 자는 교회에서 퇴출시킬 것이다. 이렇게 그 카톨릭의 그 정관에는 쓰고 있어. 이 말씀을 오해한 겁니다. 사실은 오해하는 것보다는 변질시킨 거라고 보면 맞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반석이시고 반석 그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황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이 교회를 세우겠는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영어 성경을 읽으면 정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뭐냐면 자 한번 보십시다. I tell you 내가 너에게 얘기한다. That you are Peter, 너는 베드로다. And on this rock, 예? 이건 그 반석 위에다가 I will build, 내가 세워버리겠다. Build, 예? 어떻게? My church, 교회를 세우겠다. And the gate of Hades, 예? 지옥의 문 말하는 거야. 예? 지옥의 문이 will not overcome it. 예?
그 지옥의 문이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번역을 하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떤 얘기냐면 교회가 지옥의 문을 부셔버릴 거다 그 말이에요. 이 교회는 대단한 곳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우습게 보는 건 괜찮아요. 교회 다니는 목사를 우습게 보는 것도 괜찮아요. 에? 사람들은 우습게 보죠. 그러나 이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지옥의 문을 부수는 곳이에요. 아멘. 이 꼰트에는요 이거 그 인파이터와 아웃파이터가 있는데 인파이터는 저돌적으로 공격하는 파이터를 말해요. 싸우는 사람. 아웃파이터는 방어하는 사람이에요. 주로 방어하다가 잽을 날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싸움에는 선빵이 유리합니다. 미안합니다. 발음이 잘 안 나오네. 선빵. 예. 네. 다 싸움에는 선빵이 유리하다. 먼저 때리는 거예요. 먼저 때리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마귀가 공격하면 교회는 방어하는 자세를 지금까지 취했던 것 같아요. 이 18절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18절을 잘못 해석하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은 음부의 권세가 공격해 와가지고 우리가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저놈 나쁜 놈들이 우리를 죽이러 왔어요 하면 기도하면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지금 주님이 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교회가 지옥의 대문에 가가지고 파성추 있죠. 에? 그 옛날에 그 연필심처럼 깎아가지고 수레에다 실어가지고 확 빌어버리는 거. 예? 그 지옥의 대문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부서져 버릴 거라는 거예요. Gate of Head.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문으로 고백해. 문. 지옥의 문이 부서져 버릴 거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언제나 공격적인 자세를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마귀가 우리 공격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서 마귀의 권세를 부셔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그러기에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 보세요. 다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야생성이 길들여져서 외안이 돼버렸어요. 외안이 돼버렸어요. 네. 교회에 야성이 있나요? 성도들이 야성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네? 악한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정말 그 악한 마귀의 그 아가리를 찢고 말이야. 마치 그 다윗이 내가 곰의 발톱을 찢고 사자의 입을 찢었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말이야. 길들여져 버린 교회 권세로 무장해서 영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야성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원초적인 힘을 되찾는 것과 교리나 전통으로 길들여진 신앙에서 성경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예. 자기의 심장을 움켜쥐고, 예? 여러분 이 심장을 움켜쥐고 주물럭주물럭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심장을 마사지하면 심장이 거세게 뛰겠죠? 예.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마사지해서 말이에요. 예? 심장이 뜨겁게, 예? 박동하며 뛸 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별명이 코뿔소라는 별명을 가진 목사가 됐는데요. 제가 코뿔소 용사들이 온다는 책을 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 신앙의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향을 향해서 뿔을 고추 세우고 누구도 멈추지 못하게 해라. 죽을 때까지 뿔이 깨져도 좋다 이거야. 그냥 받아버리는 거죠. 비전을 향해 날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왜 여러분들이 수많은 교회들 중에 김포영광교회 보내셨을까요? 네?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왜 여러분들을 김포영광교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이 무기력하게 살기를 바라지 않으신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코뿔소 목사한테 보내서 코뿔소 용사훈련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도시를 뒤집어 엎고 열방을 뒤집어 엎는 그런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3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구약 성경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예요.
33장 17절 다같이요 시작.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이음이 있으니 그 뿔이 들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들을 들이받아 땅끝까지 이르리니. 아멘. 저를 보세요. 예, 마치 들소처럼 코뿔소처럼 이 뿔로 민족을 열방을 들이받아버린다 이거야. 예? 이게 바로 코뿔소 비전을 가진 예? 우리 김포영광교회 또 서울영광교회 예? 그 믿음의 용사들의 자세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세를 회복해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예?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권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셀 수 없는 귀신의 세력들이 이 악한 마귀의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와서 이런 병들게 하고 가정을 쫙쫙 갈라내고 여러분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왜 여러분 그들에게 대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강하게 명령해야지. 아멘입니까? 아멘. 너는 가슴이 아프고 슬퍼요. 성도들의 가정이 지금 에?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에? 마귀를 우습게 볼 놈이 아니야. 이놈이 얼마나 강교한지 에? 그렇게 대단한 목사도 한 방에 쓰러뜨려버리잖아. 목사들이 말이죠. 한 번에 말이죠. 예. 음란행에 잡혀가지고 한순간에 날개 잃은 새처럼 추락해버리잖아요. 응? 목사 그렇다면 성도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죽이려고 낙한 마귀 앞에 그 힙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을 쫙쫙 찢어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는데도 대책이 없어 지금 보니까 응? 여러분 왜 부유해야 되냐고 내가 부유하라고 말하느냐. 마귀는 여러분을 가난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을 또 에? 아주 길들여버리려고 하는 잘나가는 사람들은 교만해져가지고 길들여버리고 에? 어떤 사람은 또 낙심케 하고 좌절케 해서 길들여버리고 마귀는요 우습게 볼 놈이 아닌 것 같아요. 이놈들을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자녀 계신 예수의 권세로 말이에요. 다시 더러운 귀신들아 더 크게 더러운 귀신들아 약한 마귀 역사야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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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라 강하게 명령하고 말이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시험 들게 하기 위해서 별짓 다 하죠. 응? 네. 그리고 화난다고 신앙생활 때려칩니까? 응? 실증난다고 때려칩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진 신앙이 보호하라면 그럴 수 있나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화를 내도 수준 있게 내려야 되는 거야. 화를 낼 때 이렇게 내는 거예요. 에? 저녁에 자고 있는데 전화가 와. 그래가지고 여보세요 이 쌍 어쩌고 마음에서 개새끼 조용 안 시키냐고. 에? 에? 그러면 개새끼 곧 먹어버린다고 막 개새끼 때문에 전화가 온 거예요. 예, 밤이 늦었네요. 내일 그러면 전화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예, 좀 주시죠. 일반 전화로 왔는지 예, 해가지고 예, 그 경비실로 전화가 왔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예, 안녕히 계세요. 예,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새벽에 전화를 하는 거야. 우리 개 안 킵니다. 이래서 전화했다. 막 열받아서 막 죽어버리려고. 내가 개를 안 키는데 전화하고 자는데 전화가 왔으면 이 썩을 놈 너 나와 이 새끼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수준이 낮은 하고 하룻밤 참았다가 새벽에 전화를 하는 거지. 나 걔 안 킨다고. 수준은 이렇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란가 모르겠어.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교회가 아니고 무기력해 보이는 교회는 전혀 아니고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예?
강력한 권세로 무장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들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지옥의 문을 부수는 그런 위대한 용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영광을 회복하라. 다 같이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며 영광을 회복하라. 자, 19절 봅시다. 19절. 자, 다시 마태복음 16장 19절로 가요. 다 같이요. 내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천국 열쇠가 뭘까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줘가지고 어떤 문이든 열게 하겠다 이거예요.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 열려버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버릴 것이고, 묶으면 묶일 것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아멘 좀 하십시다. 그 예수 이름은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만왕의 왕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이름은 모든 만물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왕의 이름이라 이 말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묶으면 모든 것이 묶인다 이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묶일지라도 묶이는 거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풀리지라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묶인 것을 풀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떠나라면 예수 이름으로 명했기 때문에 질병은 떠나는 겁니다. 가난은 떠나라면 가난은 떠나는 거예요. 저주는 물러가라 떠나가는 겁니다. 저들이 환기로 왔지만 일곱 길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그 이김을 주시는 그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병드셨다면 그 예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면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가난의 이 채무의 영을 부셔버리고 여러분 부유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천국 열쇠를 가진 자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으니 마땅히 교회는 주님의 몸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생애를 재현시켜야 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았다면 너희도 귀신을 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병 고쳤다면 너희도 병 고쳤나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기적을 행했다면 너희도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성경 속에 있는 기적을, 많은 기적을 다 해봤, 비를 멈춰봤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없이 멈춰봤습니다. 바람을 멈춰봤습니다. 죽은 자를 살려봤습니다. 기먹은의 소경을 고쳐봤습니다. 수많은 암병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내게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가지고 사용하기만 하면, 내가 치유자가 아니라 주님이 치유자라 이 말입니다. 그분은 힐러예요. 그분은 치유자세요. 그분은 고치는 분이세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분은 우리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분 우리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다. 아멘.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 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니, 주님의 제자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주님의 제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예수님의 권세를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만물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주께 붙어있는 자요 주님의 몸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요 만물을 세우는 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박과 푸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결박을 당하여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들의 영혼에 갈망하는 요청, 살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이 가운데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눈이 가려, 귀가 닫혀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을 향하여 고속도로를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누가 거기를 나가서냐 이 말이야. 오직 교회가 그 사명 감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그것 때문에 세워졌어요. 교회는 바로 전도화를 위하여, 아멘, 복음 전도를 위하여 세워진 교회라 이 말입니다. 지옥의 문을 부수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그들을 예수께로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히 교회가 할 일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네끼리 모여서 사치기 삽밥하는 게 교회가 아니라 이 말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토록 이 땅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빌딩을 세우는 교회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증식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냐? 예수 이름 가지고 지옥 가는 자를 건져내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야. 아멘. 마귀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그들을 건져내는 것이 교회라 이 말이야. 여러분, 지옥 가고 그 지옥에서 아우성 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 지옥의 불 가운데서 견딜 수 없어 아우성 치는 그런 여러분 아는 여러분들이, 예? 가장 사랑했던 사람의 그 먼저 간 사람들의 그 비명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이 말이야. 응?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합니까? 종교 행위를 하는 것입니까? 종교를 행위하기는 하는 것은, 예? 저 템플 스테이가 더 멋있을 것 같아.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조용한 산사에서. 예?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 폼 잡기에서 믿는 것도 아니고, 예? 내가 이 종교를 하나 가했다고 하는, 예? 악세사리 정도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아버님이 구원하신 나를 교회로 부르시고 사명 맡기셔서 영혼 구원하라 말씀하셨고 명령하셨으니 이 사명 이루고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교회는 그거다 다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생애를 재현하는 성도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으리라. 달려갈지라도 세상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리라. 20년 전 아무것도 없이 교회를 개척한 이 목사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이름 가졌었거든.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개척자로 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목사가 새빵에서 몸부림치는 것 같았지만 아니에요. 나는 예수 이름 가진 자였어요. 그 예수 이름을 피를 토하듯이 외치며 20년을 살아왔어요. 하나님은 그 좁은 새빵에서 피를 토하듯 외치며 예수 이름 증거하는 저를 안타깝게 여기셨는지 내가 저 박 목사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릴 것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방송 속에다 세우시고 제 설교 대부가 수천만 원씩 팔렸습니다. 테이프 하나에 천 원씩 팔았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 설교 테이프를 사가는지 몰랐어요. 예? 예? 새빵에서 목회하는 이 목사가 얼마나 자신감 있게 설교를 하고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지, 예? 그 큰 교회 목사들이 내 설교 테이프를 사가서 듣고, 예?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숫자를 모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야성을 다 잃어버렸는데, 교회는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다 잃어버렸는데 예수님이 심장 속에 세우고 싶었던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막에게 아주 고분고분하게 길들여진 그런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독수리 교회의 코뿔소 교회입니다. 주보에 보면 노고가 나와 있죠. 코뿔소 뿔로 확 지구를 받아버리는 그거 내가 그린 겁니다. 그거 독수리 날개로 확 품어버린 거 그거 내가 그린 거예요. 그거 예. 여러분 우리 그런 교회에 세우셔서 아멘. 우리 아까 노래 불렀던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회에 물려주고 아멘. 우리 천당 가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 정말로 이렇게 김포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사실 김포 올 생각을 한 번 정도 없어요. 나는 서울에서 목회 잘하고 있었고 내가 김포에서 김포시에 있는 목사님들이 김포시 연합집회를 열어서 박 목사를 초청했길래 내가 두 번 여기 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기 김포를 뒤집어 놨거든요. 예. 막 귀신도 떠나고 병이 고침받고 목사님 사모님들도 막 울면서 막 예?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병이 많더라고. 예. 그러니까 막 이제 집회 끝나고 나니까 김포 시민들이 또 목사님들이 계속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야. 김포에 좀 와달라고. 그래서 나는 서울에서 목회하는 목사라고. 아니 목사님이 김포에 좀 오셔야겠다고. 김포에는 영적으로 너무나 뜨거운 예배를 드리는 곳이 아무도 없다. 어떤 곳도 없다는 거예요. 다 전통에 길들여진 교회라는 거야. 그래서 기도 좀 해보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이 건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제가 이곳에 왔습니다. 3년 만에 이렇게 많은 성도가 모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도록 엄청나게 모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물 때문에 모이는 게 아닙니다. 주의 복음 때문에 모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사업경장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진동시키는 교회로 만들 것입니다. 이 김포도성과 서울도성을 진동시키고 열방을 진동시키는 그런 교회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로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할 겁니다. 믿는 분만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뜨겁게 박수로. 두 손 버텨 들고 우리 뜨겁게 주여 삼창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은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감사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길들여져 버린 야성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야성을 회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영광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남은 20주년을 계기로 이제 더 달려갈 수 있도록 달려가다 쓰러지면 또 주의 이름 부르고 힘으로 더 달려가게 도와달라고 주의 품에 안길 그날까지 참으로 주의 복음 전하다 가게 달라고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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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20주년 동안 달려올 선호할 하나님 함께 주셔서 감사드립니다.